오이는 반으로 자르고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기 좋도록 작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깻잎은 뭉치지 않고 고슬고슬하게 밥에 잘 섞이도록 잘게 썰어주세요. 와, 깻잎 향 너무 향긋해요. 할라피뇨인데요. 좋아하신다면 반 개 정도만 잘게 썰어주세요. 밥을 떠서 그릇에 담고요. 오이, 깻잎을 넣고 할라피뇨를 담아주세요. 잘 익은 아보카도에요. 칼집을 슥슥슥슥 내주세요. 아보카도는 누구에게나 좋지만 특별히 여성에게 더 좋은 열매죠. 스푼으로 알뜰하게 떠서 담아주세요. 새싹이 있다면 한 줌 올리고요. 간장 한 스푼, 참기름 약간 뿌려주세요. 다 됐어요. 골고루 잘 비벼주세요.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. 비비면서 침이 고이네요. 이제 김 부셔서 얹어주고요. 통깨 솔솔 뿌려주면 아보카도 비빔밥 완성이에요. 김가루는 처음부터 넣고 비비는 것보다 이렇게 비빈 후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야무지게 떠서 한입 먹어보면요. 오이는 아삭아삭하고요. 깻잎은 향긋하고요. 짭조름한 간장과 고소한 참기름도 맛있는데요. 숲속에 버터 아보카도가 비빔밥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고소하게 해요. 불 사용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 먹기 좋은 여름을 위한 비빔밥. 든든하게 영양을 챙기기에도 참 좋은 아보카도 비빔밥이랍니다.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래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